나갑시다. 강은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얘기들 하시죠. 뉴스님 어떠셨어요, 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번 주에 화내고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집에 가면서 조금 창피하게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 감정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어떤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그 여자친구는 한데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다음 내가 또 왜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도 이제 얼굴을 맛은 못 봤을까, 조금 나를 좀 성찰해보기도 하고 이유도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오만 가지 생각이 좀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일단 그 생각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 조금 편안하다? 조금 이렇게 사람들 대화도 조금 그러니까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몸으로나 이렇게 감성으로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후련한 마음도 있었 그런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후련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착잡했는데 마음이. 근데 한 주 동안 이제 지나면서 이제 조금 어쨌든 내가 조금 유연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누나신한테 뭐가 미안한 거예요? 소리 질러 이렇게 막 전 이렇게 대면에다 놓고 그렇게 얘기해본 적도 없고, 안 보이는 데서 제가 신경 환자라고 해도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이제 도와주시려고 해서 그래도 그게 이제 에너지가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화를 내주는 것도 그런 것 같았어요, 일단은. 남편하고도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짜증스럽게 그러니까 조금 좀 예전보다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조금 봤을 때 좀 당황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가 여기서 해봤던 거 하는 거지 난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남편분이랑 싸우는데 싸웠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이렇게 표현을 조금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아, 예, 그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 한번 해봤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았는데, 일단 길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고 제가 정리하고 아 내가 여기서 해봤던 거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지금. 근데 이제 겁은 나더라고요.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니까 상대가 이제 또 이제 화를 확 낼 것 같은 이제 그 두려움이 있어서 발을 이제 종료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이제 장난스럽게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반응하는 게 엄마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좀 뭐랄까 진지하게 나와가지고 자기는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진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건가, 조금 이제 나 혼자에 저도 이제 그런 게 싫거든요. 제가 그렇게 패턴이 그 엊그저께 제가 반님한테 좀 재미없을 것 같다고 제가 느끼는 이렇게 감정을 얘기한 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재미가 없는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도 그렇고 그냥 아이하고 물은 안 봤는데 혼자 속상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안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집단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것도 좀 알아가고 배워갈 것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굳이 이렇게 네, 물어난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진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넌 재밌어? 라고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처럼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화낼 것 같으면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여신님이 집단에서도 되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여성님 혼자만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자 이제 미리 예측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대비를 내가 혼자 이제 피해버린다든지 이제, 그래요. 아. 제가 되게 표정이 한결 저분 좋은 것이어서 좋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스님이 그때 이제 화를 내면 이제 순간순간 내 감정이 이제 느껴집니다. 저는 이걸 느끼고 표현을 하는 줄 알아서 그때 크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눴는데 화를 내라고 하니까 근데 그 반대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느껴진다고 저 스스로도 이제 거짓 있다는 것도 제가 그날 거짓 있다는 피드백도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열어봤고 거짓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러고 보면 좀 억울하고 부담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랄까 화가 나면 수동적으로 이제 네 이제 네 그렇게 내 너네 꿀리 안 간다 막 서로 이런 그런 식으로 수단화 방법을 이제 막 대놓고 표현 안 해도 있다는 행동으로라도 이렇게 그런 게 고집인가 보다 저는 이제 선생님은 왜 아무 얘기도 안 해? 듣고 있었는데 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되게 안 물어보고 되게 혼자 생각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아니 뭐 네, 그랬어요. 뒷단, 저는 진짜 거의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막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딴은 되게 잘해준다, 혼자 되게 엄청 전달을 돌리고 막 해줬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어가고. 그게 커뮤니케이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불통이 많이 왔었죠, 저도. 근데 이제 좀 물어보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영상 봤어? 그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어, 어땠어? 하이라이트가 다야 그래. 아 그래. 좋았어요. 그렇게. 근데 소리를 못 듣고 애 재우느라 봐가지고 내가 잠옷만 봐가지고. 아 그래도 좀 감정 표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고 밴드글로 무슨 뭐 열심히 태그에서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나가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나가세요? 아니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여기서 많이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많이 고민하다 왔고 이걸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신님 좀 공개 집단에 좀 약간 괜찮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본인이 뭐 괜찮으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저 마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북에서는 지금 막 그 부분이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 게 그게 왜요? 왜냐면 같은 이북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뭘 한다고 뭐 그 이북을 대표해서 네가 뭐 나 딱 그런 반응들이 올 것 같은. 아니 이게 영상 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까지. 아니 저희는 조금 이번에도 다시 이제 이북으로 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겁이 난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을 때 조금 경직이 되지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있었다면 가서 이제
우리가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식을 내고 얘기를 한다고 이런 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조금 말을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 외치고는 이제 뭐 감정 얘기하고 이런 거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가정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야죠. 어떤 여기를 제가 참석하는 것도 생각하고 몰라요. 그냥 나 그냥 공부하러 간다 이런 때만 얘기하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어떤 마음, 어떤 그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 안 하고 싶다. 그냥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일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설명하는 귀찮아. 모르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심리상담 간다고 하던가.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여기 공개되니까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세상에 아까 그거 물어봐. 그거 왜 너 자신이 왜 태국에서 올렸냐고 질문을 안 해, 왜. 맞아. 아, 그거 왜 올렸어? 너 자신이 그건. 물어봐, 여신님한테. 왜 너 자신이 그 여신이 태국에서 올린 거야, 그거. 뭐 지원받은 거. 아, 상담 지원. 많이 홍보해 주십사 이제 거기 북한 사람들도 이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 때문에. 예. 그런 차원이야. 근데 이제 순간 세명님이 저한테 이제 공감적인 얘기를 해주실 때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저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룹의 일대일로는 괜찮게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고 저는 생각한데 이제 모였을 때는 지금 딱 이제 꼰 볼이 짝같이 존재감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 말 떨어졌었죠, 거기도. 무게를 털고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집에 와서 항상 틀렸거든요.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뭔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근데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이제 세명이 저한테 공감을 해주실 때. 아, 내가 그래서 할 얘기가 없고, 예. 네. 이상하니 우리 두 번도 많이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하면 이제 도움 받아야 되겠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알게 돼서 저도 막 확 바뀌는 건 아닌데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 질문 안 하냐면 아니, 저한테 미안하셨다고요? 네? 저한테 미안하셨다고? 그죠, 미안하다고. 왜요? 그 소리 지른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그 막 욕을 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어린 시절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그게 미안함으로 갔던 것 같아요. 기억을 났는데 제가 오빠하고 이제 관계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안했었어. 근데 여수님한테 소리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누다시님한테 욕을 했고 근데 나나님한테도 같이 이제 제가 욕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누다시님한테 그래도 누다시님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재수없을 것 같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먹었을 때 그럼 늘어보면 안 될까요? 그날 여전은 맞죠.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그 당시 미도는 지었는데 나 안에서는 일단 불편하다. 그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됐는데 사실 믿기지는 않은 거잖아요. 누나신님이 그래도 되게 불편할 것 같다. 날 안 좋게 볼 것 같다. 이게 계속 자리 잡고 있으니까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든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미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뭐 그분 말이 뭐 이제
네, 좋았다는 말이 거짓으로는 안 와닿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이렇게 미안하게. 아, 욕하면 안 돼요? 뭐라고 했잖아요, 그 자신이.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 싸우는데 한번 이렇게 개입을 했다가 그 뒤로 아빠가 이제 난 너를 자식으로 취급 안 한다고 성을 바꾸겠다고 자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 정도 이래 반응이 왔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제 제가. 아니 그건 그거고 유다신님이 뭐라 했잖아요. 기분 나쁘고 했잖아요. 그거는 순전히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 미워서 욕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표현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내가 하라 그래서 했잖아. 근데도 일단 불편해 가면서. 그러니까 불편한 안 해봐서 안 해본 거를 불편한 건 알겠는데 내가 여신님을 안 좋게 생각할 것 같다고요? 아, 내가 욕 좀 하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한 거잖아요. 아, 그럼 누가 그런 생각은 없었어. 제가 이제 욕을 해서 저를 뭐 미워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일단은 그렇게 한. 아니, 그러니까 불편한 건 알겠는데 제가 본인을 안 좋게 생각할 것 같다고요? 아니 그런 마음은 없었어. 그런 건 아니라고요? 네, 그런 건 전혀.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난주 여신님이 그렇게 저한테 욕해서. 짜증이 날 것 같은, 뭐 짜증 나는 거 하고 난 너 싫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왜 짜증이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잘했구나. 근데 일단 그건 올라오는 제 감정이니까 뭐. 아니 그거 아까 본인이 불편한 건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요. 내가 짜증 날 것 같다면서요. 짜증은 지금 나는구만. 아니 내가 하라 그래서 했잖아. 그럼 내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내가 어떨 것 같아요? 아, 그게 좋겠죠. 어, 좋죠, 그러면. 당연히 좋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때 감정을 지금 확인을. 아니,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지 말고 불편하다 하시고, 불편할 것 같아요. 안 해봤던 거 하니까. 근데 제가 짜증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나 짜증이 안 되고 난 좋았다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서. 근데 일단, 네, 불편하긴 했어. 그 감정이 거짓말이라고는 알겠어요. 약간 감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신님 그 행동을 한 게 불편한데 그걸 자꾸 약간 감정하고 동기화시켜서 그걸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게 불편한 게 누타실세 미안해서 그런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신님 그 행동이 어색해서 불편했고 근데 누타실님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아 누다신님이 나를 이렇게 좀 짜증났을까? 약간 이러면서 내가 뭔가 미안하다 이런 감정이 드니까 이게 좀 그럼 내가 어떻다고요? 내가 어떨 것 같다고? 좋았을 거예요. 좋았어요. 이제 이 뭐야 주로 보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연만하는 사람들이 욕을 할 것 같고 일단 제가 이제 반응을 안 하면 누다신님은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했음에도 제가 반응을 안 하면 혼자 욕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은 그렇게 했던. 아니, 본인 감정 대해서 그만 얘기해. 내가 어떨 것 같다고요? 좋았어. 좋았어요. 그것만 생각해요. 좋았어. 아, 당연히 좋지. 욕 좀 하라고 사정해서 욕 한번 해도 당연히 좋지. 본인 불편한 거 그만 얘기해요. 본인 불편한 거 알겠어. 그러니까 난 좋았다고. 이해돼요? 네. 짜증나지 않고 좋았다고. 지금도 이렇게 확
그럼 그렇다고 내 방송은 무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본인도 감정 얘기하는데 네. 상대방 감정도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좀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약간 아이도 약간 수용받는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뭘 좀 얘기를 하면 농담도 안 먹히고 진지한 얘기가 그렇다고 잘 될까라는 생각처럼 들거든요. 자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별로 크게 관심이 없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입장에서 좀 놀랍기도 해요. 저는 이제 아이 입장을 많이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느껴졌다면 내가 정말 그 수고를 하고 내가 혼자 이제 해놓고는 내가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있구나 하는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담님 얘기 좀 계속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그냥 안 믿겨도 좀 그걸 좀 받아들이면서 좀 하면 좋고.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순간 궁금한 이수연만 물어보겠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떻다고 해 지난주에? 예, 좋았어요. 본인 감정은? 불편하고. 그래요. 본인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해봤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좋았다고요. 본인이 어쨌든 힘든 일 해줘서. 근데 내가 좋았다고 여신님이 꼭 좋아야 될 필요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내가 본인 보고 불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미안한 거랑 불편한 거랑 달라요. 나는 좋았다니까. 내가 짜증날 것 같을 거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어때요?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가벼워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까 반님이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불편한 게 이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까지 같이 막 엉켜가지고 막 착각하고 이제 스스로 조금 그것도 이제 구분이 돼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또 하실 얘기들 있으세요? 여신님한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님이 궁금한 거 하고 아직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약간 좀 약간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약간 제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도 노력을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되게 엄마랑 안 좋기 때문에. 엄마랑 좋다고 요즘? 안 좋다고. 안 좋다고 또? 안 좋은 지 되게 좀 몇 개월 왜? 너무 항상 비난적으로 얘기하고 약간 그런 게 좀 못 견디겠어서 약간 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좀 말 내용이 아니면 어투가? 어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동안 계속 애를 데리고 갔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애가 커가면서 뭔가 나한테 뭔가 하는 잔소리가 계속 그 손주한테 좀 약간 대물림되는 느낌이 들면서 좀 공격적인 느낌을 계속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신앙교육을 안 시키냐. 무슨 교육이요? 신앙교육.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종교적인 어떤 아빠와 또 약간 항상 말투가 좀 쏘는 게 있어요, 엄마가.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만 하는 생각인데 애한테도 약간 그런 말투를 좀 하니까 애도 좀 가끔 무서워하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또 뭐 갑자기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또 일반적으로 대화하고 약간 그런 게 좀 급발진 하는 것도 너무 싫고 이상한 카톡 보는 것도 너무 싫어요. 이상한 카톡? 이상한 카톡? 뭐 이상한 거 가짜뉴스 같은 거. 아 이런 거? 막 정치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아 엄마 노력을 날 엄마도 날 위해서 보내주는 걸 텐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한동안 카톡을 차단했었거든요. 엄마 카톡을 한 달 정도. 그럼 뭐 전화라도 하는데 근데 엄마 전화도 안 오고 오랜만에 차단 풀고 엄마 프로필 보니까 제 사진이랑 손주 사진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복수한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복수한 거냐고? 프로모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애같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10년 연락도 안 하고. 아니 일관성이 있네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네. 어머니도 짜증 나시겠네. 짜증 나겠죠. 본인 마음대로 안 해.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날 통제하면서 그동안 살았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조금씩 하고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니까. 아니 말 안 듣는 것도 그렇고 태명도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항상 얘기하다 보면 좀 언성이 높아지니까 항상 내가 애랑 같이 가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담임 말 무시해? 그렇지 하고 넘어가? 뭐라고 하지? 근데 담임이 뭐라 했잖아. 엄마 입장 이해한다고 제 새벽님이 제대로 얘기도 안 했는데 자 본인도 짜증 나셔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계시겠네. 그걸 몇 번 얘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안 받아주는 느낌이 드니까 계속 받아치는 느낌이 거야. 좀 비치는 것도 있고 사실 뭐 내가 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없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로. 아니 왜 또 반응을 안 해줘. 왜 외롭겠네 밤님. 외로워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근데 뭐 그런 거 그냥 하면서 계속 본인이 줄절 엄마 같은데? 맞죠. 어때요?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할 때? 짜증나요? 답답해요. 어떤 게? 뭔가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아니면 갈등을 하지도 갑자기 않고 갑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되니까 난 뭐지? 약간 이런 그게 내 마음이었나 보다. 여전해 우리 갑자기 성찰하고 있었고 집중이 안 되지, 갑자기. 말해. 엄마 닮아 그렇죠. 아니, 그 아이가 있어도 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아, 애한테 안, 그럼 좀 애가 무서워하고 약간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럼 아이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얘기, 어쨌든 싸우고, 어쨌든 그렇게 됐어. 그럼 상황이 이러지 않겠죠? 날 거고, 그러면 아이한테 아 뭐 무서워? 이러면서 물어볼 수 있고 어떤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 아 이게 그 약간 뭐 그 이제 할머니가 표현을 이렇게 하셔서 그래 약간 그런 걸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이해 못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 그냥 그 뭐 그 생각까지 안 해봤어. 아 새벽에도 너무 새벽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좀 답답해갖고 저도 어머니가 딱 그렇거든요. 어머니가 비난 쪽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저도 그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그거를 제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해하고 엄마한테 이해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 터놓고 얘기하고 하니까 아 엄마가 애정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이걸 알겠거든요. 어머니가 가짜뉴스 보는 거 이런 것도 엄청 신경 써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하는 것도 얘기를 하시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아 근데 너무 어떤 일이 있었어? 언제 너무 힘들었냐면 이제 엄마가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제가 주말에 내려가고 항상 엄마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평소에 잔소리 하던 게 안 먹히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한테 약간 들으라는 식으로 계속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저 사람 이렇게 폭력적일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올라갔거든요.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는 해봤어요?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해야지 참 자꾸 이렇다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닌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난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 갈등하기 싫으니까. 그런 건 있어. 제가 집단을 하면서 갖고 엄마가 좀 이해되는 계속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이해되는 게 싫어요. 내가 엄마랑 비슷한 것도 싫고. 이해되면 맞춰줘? 엄마가 이해되면 그냥 맞춰주니까 싫다고? 이해되면 내가 계속 그 좀 솔직히 말해서 엄마를 이기고 싶은데
나도 내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 이해되니까 내 마음처럼 안 된다고? 아니 이해, 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뭔 소리야. 이해가 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냥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이게 안 내려. 어, 내 말에 대답 좀 해줘. 난 내가 져야 되는 줄 알았어. 이해하면 내가 그냥 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 내가 지난주에 여신님이 이해 안 돼서 내가 나한테 화내라고 내가 욕하고 그랬을 것 같아? 이해돼. 이해되니까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왜 이해가 되면 내가 왜 져줘야 돼? 아니 애가 땡깡 부리고 하면은 이해 안 돼? 이해되죠. 이해되잖아. 그럼 다 맞춰줘? 안 되죠. 안 맞춰주잖아. 밥 먹기 전에 과자 달라고 그러면 뺐으면은 설득하잖아. 이해되지만 마찬가지야. 이해가 되는 거랑 져주는 거랑 왜 똑같니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그게 안 바뀌잖아요. 어차피 상대 안 바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얘도 안 바뀌면 이해 대한 애는 애랑은 다르지. 나중에 애가 크면 애가 안 바뀐다 생각하면 맞춰줄래? 본인 목소리를 내라고. 그리고 부모님 안 바뀌는지 바뀌는지 어떻게 알고 부모 목소리를 판단하고 있어? 시도 많이 했어. 왜 더 안 해요? 그럼 계속 해야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 에너지도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일하다가 엄마 생각이 났어. 좀 엄마 생각이 날 때 있거든. 연락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만으로 한 3, 4시간이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을 못해. 그럼 그냥 어머니랑 얘기를 하고 풀면 그게 낫지 않아요? 더 그 3, 4시간 고민할 동안? 그거보다? 근데 갈등을 하는 게 연락을 왜 하고 싶어? 미운데 100% 있진 않고 약간 뭔가 애잔한 그것도 맞춰주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엄마한테? 적당히. 어떤 무슨 뜻이에요? 그거 엄마니까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럼... 내가 자식 없어 그러면 좀 안 되지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이러니까 좀 그것도 있고 옛 그래도 어렸을 때 약간 추억 같은 것도 생각이 나서 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좋았던 때도 있었으니까 없지는 않았으니까. 아니 좋았던 때가 있으면 연락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이 나니까 연락을 해 그러면. 아니 뭐가 어렵다는 거야? 나 미워요. 엄청 미운데 연락하지 마. 생각나? 연락해. 이 사람아 부모만큼 대하기 쉬운 사람이 없어. 내 부모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지. 그럼 어떡해. 얘기를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얘기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연락했을 때 본인이 기대하는 반응이 있잖아. 그게 안 오니까 짜증나는 거잖아. 맞아, 나한테 싹싹 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둘 다 자존심 세야죠. 아니 왜 부모가 싹싹 빌어야 돼? 인정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왜? 왜? 열받아. 그냥 자기는 자식 잘 키웠다 그러고 있는 게 보니까. 그리고 맨날 서울 올라가서 나한테 변했다 그래. 나 어렸을 때 때리는 거. 그러면 연락하지 마. 기분 나쁘면. 이 사람 진짜 희한하네. 저는 실명님 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제 문제를 좀 알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답해지네요. 아 내가 저렇게 했구나. 내가 정말 사는 게 피곤했겠구나 하는 거 조금 알 것 같아서. 어떤 일이 있어요? 화가 나지만은 그냥 혼자 이제 돌아서서 그냥 뒤에서 욕만 하고 이제 해결을 안 하고 그러다 이해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입장 이해도 안 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거리를 지금 넣지도 못하고 그냥 지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지금 딱 그런. 아 내가 저렇게 살아서 정말 피곤하구나 이제 조금 공감은 가는데 조금 저도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막 절망감이 이제 확 들었어요. 이제 보면서 나이 보는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우다시님이 어제 반응을 안 하는가 할 때도 저도 조금 난감했어요. 저기도 어떻게 반응하지? 뭐 반응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하셨어요. 저를 조금 더 알아갈 것 같아요. 저 세련님을 보면서 제가 저를 몰랐던 부분을 조금 세련님 보면서 유진님 스스로를 알아갈 것 같다고. 네, 아, 내 저런 부분이 나 유치하구나. 근데 내가 나한테 그런 문제 있다는 걸 모르고 나가 항상 힘들다 힘들다구나 이렇게나 어떤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속마음으로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말로 안 하셔도. 그러면 세련님이 들을 때 그냥 나한테 그 소리를 막 이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아, 그럼 미리 그런 걱정까지 하고 지금 저는 나온 거 즉흥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좀 미리 세련님이 그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고 지금 평가받는 것 같은 기분이 조금 살짝 돌면서 내가 우리 바꿔야 되나? 지금 어제도 좀 엄마까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그냥 뭐 나 답답해서 얘기했다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저한테도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이거 그런 생각 들어서 그냥 얘기했다 말도 못하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보시래요 빨리. 네, 저 답답해서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얘기할 수도 없나요? 아, 할 수 있죠.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기분 나빠요, 일단. 그러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실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해요. 이해받은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긴 하네요 지금. 떨리죠. 걔하고 얘기를 했구나 하는 쪽도 지금 후회감이 지금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얘기하다가 저 유행이랑 그리고 새벽님한테 또 지금 미안해지면서 이제 아 내가 그런 거 잘못 했어. 미안해 미안해 그만 미안해요. 나도 아까 여신님 얘기하다 엄마에게 갑자기 한 거잖아요. 나도 그 신경이 약간 쓰였었는데 나도. 근데 세상에 엄마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중에 그럼 자식 새끼도 바꾸려고 그래. 그럼 진짜 똑같이 되는 거야. 본인이 그냥 엄마한테 할 얘기를 해. 엄마가 듣던 안 듣던 엄마가 무릎 꿇고 빌기를 바래. 진짜 이 사람. 야, 60년, 70년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바꾸니? 니도 안 바뀌는데. 짜증나면 연락하지 말고 생각나면 연락하고 단순하게 해. 부모잖아. 그리고 난 태성님이 진짜 부모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난 잘 못 느끼겠어. 차라리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 그냥 뭐 솔직했으면 좋겠어. 복수하고 싶으면 안 가면 돼. 하고 싶고 그냥. 그래. 이해하기 싫고. 근데 본인은 부여주식 되는 것도 싫고. 그치?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엄마가, 야,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다. 이딴 건 없어. 이딴 건 없어. 맞아. 착한 아들 되지 말고 괴롭히는 아들 되고. 연락 끊어도 돼. 왜 그래요? 자식 좀 지만대로 할 것 같다는 얘기 들으니까 패싱도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 세령님이?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지 않을 때 내가 계속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좀 뭐 기본적으로 뭐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었으면 좋겠고 약간 뭐 자기 전에 꼭 양지 뿅지 갖고 있으면 좋겠고 뭐 밖에 나가 새가 안 맞췄으면 좋겠고 뭐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좀 깔끔하는 거. 그래서 좀 내 집
집단이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집단 안 했으면 진짜 애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아까 누나님 얘기했을 때 진짜 내가 커서 애 잡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애 잡게 될 거야. 애 잡으면서 대화를 해. 그리고 같은 얘기 들어주면 아니 손 닦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막. 아니 코로나 시대에 얘가 손톱 반다는 말이 우리 손도. 아 애는 잘 모르죠. 아까 아니 애는 당연히 손톱 싹 닦아야지. 뭐 애가 안 닦아서는 잘 닦죠. 어르고 잘 닦는다. 근데 그냥 항상 그 조마조마한 게 있는 거죠. 아 조마조마하다고? 가까워. 왜 조마조마해? 아 저러다 흥건지고 바로 또 이래 손는 어떡하지 약간 그런 병원 가면 되지 뭘.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안 드는 거지 그냥 나는. 병원 가면 되지만 그래도 나 닦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아니 막 애를 막 잡아요? 그거 갖고? 아니 그러진 않아. 아니 그러진 않아. 그런 거 같으면 애가 또 그치. 태도가 좀 다르겠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야. 안 잡아. 뭘 안 그러려고 그래. 애를 안 잡아. 난 애 많이 잡아. 아 그래? 사이 좋아요? 당연히 좋지. 아 그래? 기본적으로 아이의 애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나머지는 아이가 원하도록 해주는데 계속 얘기해. 말 안 들으면 화내. 그리고 애도 나한테 화내게 해. 그리고 설명을 해. 이걸 네가 왜 해야 되는지 그거 애가 납득하면 하지.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 누가 애를 잡지 말래.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지. 아, 아이가 무섭다고 하는 말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약간 일방적인 소통만 계속 보는 거야, 아이도. 어머니가 새벽님한테 하는 거, 새벽님이 자기한테 하는 거. 그땐 그게 되게 일방적인 소통만 보는 거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아이가 그러면 그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내 얘기를 할 수 없구나. 만 3세인데 그 정도의 사고를 할까? 만 3세가? 안 할 것 같아요, 애들이. 하나? 어릴 때 그런 얘기 안 생각 안 했어요. 모르지, 그 새끼가 안 하지. 그게 모르게 쌓이는 거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아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말고 좀 질문이나 하는 사람이나 되세요. 부모한테도 자식한테도. 그냥 싸우고 얘기 들어줘요. 애가 힘들다고 하면 그 뭐 어때 마음이 어때 내가 이게 화 뭐 했는데 뭐 새벽님이 걱정돼서 걱정되는데 어쨌든 너 했어 뭐 얘를 잡았어 근데 너 어때 얘기 들어주면 되잖아. 그 저는 애한테는 그런 게 좀 되는데 엄마한테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뭐라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어머니 대응하는 거 알려드려요? 어떻게 해요? 먼저 말해요. 다 먼저 말해요. 엄마 이거 뉴스 이렇게 봤어? 먼저 말해요. 아, 나 그리고 나 이렇게 했어. 애들 이런 거 교육 시키고 있어. 먼저 말해요. 그럼 어머니가 새벽님 안 잡아. 해보긴 할게요. 새벽님이 아이한테 느낀 그대로 어머니도 새벽님한테 그걸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조마조마하고 얘가 잘 살 수 있나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장뉴스 이런 거 보내고 이런 게 있다더라 넌 알고 있니? 근데 반응이 없으면은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계속 보내는 거 아니야. 화를 왜 계속 보내는 거야. 지금 좀 짜증나지, 감님한테? 좀. 근데 왜 표현을 안 해? 그만 좀 말하라고 하든지 좀 해. 그러다 소리 갑자기 들리겠네. 아, 좀. 뭔가 반론이 계속 있는데, 계속 말하면 좀 너무. 좀 별로일까. 그냥. 아니, 지금도 되게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만 말하라고 하든지 좀 뭘. 다 해봤어요. 감님 얘기하는 거 솔직히 나 다 해봤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저렇게도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뭐야.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얘기 자꾸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해. 그만두고 싶어. 아니
아니면 네가 애를 낳고 키우면서 나한테 알려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좀 답답해요, 담임이 듣는 거. 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 예전에 내 모습 생각나서 둘 다 답답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엄마랑 대하는 거랑 내가 자식이 있어서 그냥 엄마랑 대하는 거 다르다고. 내 가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아이한테 하는 건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엄마랑 관계가 지금 아니잖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본인도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아이한테 그러고 있지. 이해가 된다니까? 되는데 빡친다니까? 엄마가? 이해는 돼, 머리로는. 근데 그 억울하고 약간 그 내 트라우마 같은 그 감정이 계속 있어서 그게 화가 난다고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뭔 개소리야. 엄마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엄마도 힘들겠지. 엄마 엄청 힘들게 살았겠지. 엄마 얘기 들어보면 엄청 짠해.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엄마랑 살아오면서 느꼈던 내 감정, 내 힘든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계속 그냥 그 감정을 가져간다고. 나누면 되잖아요. 안 해봤겠냐고. 해봤는데, 뭘 했는데. 내 20년 넘게 엄마랑 대화 시도를 안 했겠냐고. 난 모르니까. 그래. 그럼 뭐 해봤는데 어땠는데요? 안 먹힌다고, 안 먹힌다고, 1도 안 늦는다고, 지 얘기만 한다고. 그럼 이제 그만하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만이에요. 짜증나. 저 같은 일 100번 하는 거죠. 100번 하면 안 돼? 그만해요. 짜증나니까. 짜증나면 짜증내요, 제대로. 듣기 싫다고.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라고. 어떤 태도인데? 난 뒷먹겠다는 거 아니야. 난 너 뭐라고 얘기했더니 얘기 안 들을래. 네가 내려가서 엄마랑 일주일만 살아봐. 그럼 지금 나에게 대하는 거 100% 이해해. 좋아. 선생님, 지금 담임이 느끼는 감정이 엄마가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거의 이런 식으로 엄마랑 대화하잖아. 본인이 얘기하고 엄마가 알아주길 바라잖아. 근데 안 알아주고 엄마는 계속 자기 주장을 하잖아. 그럼 듣기가 싫잖아. 근데 집단을 이렇게 오랜데 왜 대화를 그렇게 끌어가? 나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 아니, 담임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내한테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럼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 그냥 딴소리 하거든? 그럼 난 물어. 알겠는데 그거 들을 텐데 내가 얘기한 거 이해가 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떠냐? 아니,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나는 엄마라면은 잠깐 엄마 있어봐. 난 이게 힘들다고. 이해했어? 이해했대. 그럼 우리 아들 힘들겠구나.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대화는 안 해봤잖아. 지금도 그렇게 대화 안 하잖아.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본인 얘기하고, 그럼 본인도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엄마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걸 얘기 안 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이게 점점 커져서 빵 터지는 거야. 처음부터 밤님 얘기 듣기 싫었으면, 아, 밤님, 난 지금 밤님이 어떤 의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얘기 듣기 싫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어때? 어때? 자꾸 좀 끌려가게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사실 엄마는 크게 바뀌진 않아. 그 말하는 패턴이 있거든. 나는 근데 내 말은, 왜 세령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구 왜 엄마한테 뭔가를 맞춰주고 알아서 엄마가 뭔가 숙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난 지금 이해가 안 돼. 엄마가 그렇게 센스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싫으면 그냥
연락처하고 가지를 마 계속. 미안해할 수도 막 좀 뭘 미안해. 아니 나중에 세경님 자식이 아빠가 괴롭힌다고 아빠랑 영업 끊으면 한편으로 속상하겠지만 그래 저 새끼도 지 살려고 전화하는구나. 이해 안 되겠어? 이해 안 돼? 너 이 새끼 내가 키웠으니까 무조건 나한테 연락하고 이래 이렇게 생각해? 소원은 이럴 것 같아. 소원하는데 이해는 안 되냐고. 이해는 되지. 이해 되지. 네 부모도 이해할 거야. 네 부모가 이해 못하면 네가 부모 이해해 줄 필요 없어. 사랑은 내 이사랑이야 치사랑이 아니야. 네 꼴리는 대로 해 네 부모한테. 효도는 의무가 아니야. 효도는 강요할 수가 없다고. 부모가 자식 낳지 자식이 부모 낳니?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죄책감 가질 거 없다고. 네가 잘 사는 게 네 부모한테 잘하는 거야 결국엔. 무슨 생각해요? 뭔가 반반인데 제가 예전 집중에서 또 이런 엄마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누더신 이제 애를 위해서 좀 엄마랑의 관계 연습을 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그게 뭔가 숙제처럼 남아있어서 그 불편한 마음도 계속 그것 때문에 있었거든요. 이걸 안 하면 뭔가 자식이랑 뭔가 더 좀 좋은 관계를 하기 힘들겠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해방감도 좀 들면서 약간 좀 당혹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동안 뭐였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이 계속 부모 맞죠 하면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다르게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뭐 영 끊고 살래? 기분 나쁘면 연락하지 말고 생각나면 연락하고 단순하게 전해 부모한테. 그리고 대화할 때도 좀 다르게 좀 해봐. 계속 수비만 하고 앉았어. 이러다 갑자기 밤늦게 꾀소리 들으면 밤이 얼마나 놀라겠어. 사실 약간 좀 정신이 없어서 그 느껴지는 감정에만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까 밤님은 아까 대화할 때 선생님이 좀 어떻게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 막 둘이 선생님이? 그걸 좀 알려줘. 어떤 게 좀 답답했고 어땠는지 마음이. 확실하게 뭔가를 딱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 대화하기 싫어. 아, 닥쳐. 그냥 너 닥치라고. 나 그거 듣기 싫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나 듣기 싫어. 이런 거는 되게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얘기할 건데 그럼 얘는 얘기 듣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 그냥 닥쳐. 너가 뭘 한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거나 뭔가 그렇게 확고하게 딱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나도 아 새벽님 힘들구나 이걸 알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듣기 싫어 이러니까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새벽님 물어봐. 그럼 내가 닥쳐 그러면은 밤님은 내 말을 바로 들을 거냐? 그럼 내가 닥치라고 했으면 밤님은 바로 내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안다 그래.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데 근데 봐봐. 아니 생각은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새벽님이 아 힘들구나. 그렇지. 당장 행동이 바뀌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힘들구나 이건 당연히 느끼지. 그럼 그게 쌓이면 조심하게 된다고. 근데 본인은 한 번 딱 했고 안 되면 나 역시 필요 없어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다르니? 시도해보고 오래내면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게. 어때 들으니까 무슨 생각해? 들으니까 좋아요.
같고. 마음 써준 것 같았어. 오늘 했던 얘기 좀 정리 좀 해서 밴드에 올려봐 좀. 그래서 본인도 좀 정리를 해봐. 영상 돌려보면서라도. 그리고 제발 질문을 해. 알았어? 제발 계속 끌려가지 마. 질문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당근님도 어려워? 엄청. 그럼 집단 더 해. 아니 진짜 뭐 야 질문하는 게 어렵니? 나는 질문 안 하고 듣는 게 어렵더라. 저 새끼 왜 저러지 나한테? 질문에 대한 그런 게 올라오지 않아, 떠오르지 않아. 그게? 그래. 뭐를 질문해야 될까? 그러니까 상대방 의도.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올라지 안 떠올라? 아주 그냥 어여있는데 이렇게 뭐 나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수용적으로만 되니까 내가 계속 받아줘야 되는구나. 멈춰다 이 생각만 되니까. 그래 그거야. 아 그래? 수용하면서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갈 데가 안 됐어.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사실 수풀이 아이가 아파서 그래. 일단은 진일 좀 마음. 그리고 니체님 왜 안 했어? 그러니까 니체님 안 그래도 연락, 니체님은 진짜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수플리는 어제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아까 나는 니체랑 수플리 빠져가지고 정말 다음 주에 해. 그래 다음 주에. 안 돼. 아니 진짜 나는 되게 서운할 것 같아. 안 서운해요? 나 니체님 빠졌다는 소리가 깜짝 놀라서 니체님 빠진다고. 나 깜짝 놀라서. 니체님 모르는 거 아니야? 정결인 거?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정결이면 올 텐데.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죠. 제일 친하잖아. 아 진짜? 맨날 둘이 커피 마셔. 저기서 끝나고. 나 맨날 아니에요. 쇼핑도 했어. 진짜? 쇼핑 했으면 뭐 절친이잖아. 완전 보신가 봐.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 야 이거는 뭐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안 그래도 오면서 아씨 늦은이한테 저 해야겠다 했지. 그래서 다음 주에 하자. 약속 잡아놨어요 다음 주에?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뭔가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렇게 아쉬움까지 하고. 아니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 9시에 안 와. 왜? 짜증나게. 내가 그래서 당근님 올 때까지 얘기하자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다가 여기에 가다가 벌써 10시인데 그래서 밴드에 올려. 니체랑 수풀 콜해서 내가 두 사람 때문에 오늘 존경 안 하고 다음 주에 꼭 와라. 이 나쁜 새끼들아. 아 이놈의 새끼들 진짜. 여 사실 관계 있는 사람이 담임종 관계 있고 세명님도 잘 모르잖아. 저는 약간 관계 있을 뻔하다고. 이거 마주친 적이 있어요. 뭔가 쌓이기가 애매하게 쌓여가지고. 그리고 나보다는 사실은 수풀이 더 당근님이랑 좀 친하잖아. 어때? 나랑 더 친해? 수풀이랑 더 친해? 마음속으로. 아니 그거를 꼭 물어보면 안 친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 누가 더 친하라고 물어보면 너 나이야라고 막 얘기하고. 아니 실제로 그날 안 했지 않아? 아니 근데 저도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수풀이랑 비교했을 때. 수풀이랑 비교했어요? 근데 수풀 뭐 안 한다고 뭐 갈 수도 있다고 그랬을 때 본인도 막 엄청 막 그랬잖아. 그래서 아 수풀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랬잖아. 난 누나신이랑도 친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네. 사회생활 잘 하시니까. 좋다. 얘기 그러니까. 사회생활 여기서 배웠어. 섬소녀. 아쉽다 섬소녀. 아 오늘 늦게 온 거 진짜 죄송해요. 바뀌었어? 늦게 일어나서? 아니 늦게 일어난 건 아닌데 나 이제 땀 길로 새가지고 가끔 멍 때리고 운전하다가 딴 길로 가끔 세워가지고. 아니 열매님 좀 일찍 오신 편이었잖아요. 누구? 열매? 열매님. 그래가지고 그게 좀 예뻐 보이더라고. 그 항상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 먼저 와서 좋아 보인다고?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반성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그 전까지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찍 오려고 했던 거구나. 그거 잘 안 되네. 어쩔 좀 일찍 오더라. 아니 그럼 섬에서 오는데. 그럼 됐다고 해. 유기적으로 뭐 거리가 뭔데. 다음 주 정결하자. 아 내가 사실은 숲을 안 오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니체님한테 깜짝 놀랐어. 뭐 밤을 새셨다고 그러는 거야?
대리운전 마시는 거 같아. 진짜? 그러면 그런 얘기해. 리치님, 나 종결인데 리치님 안 와서 종결 못하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오시라고, 서운하다고. 따로 뵈려고 했었는데, 뵐까지 했는데. 응? 그럼 종결해? 네, 오늘 해야 빨리. 저는 이제 근데 당근님이 이제 그 감정에 대한 이제 느낌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 보니까 이거 참여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죠. 이제 이렇게 뭐랄까? 저는 이제 이용사이랑 봤을 때 좀 오랜 기간 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아 내가 저런 부분이 못하구나 난 저거 이제 목표를 삼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난 그때그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이 안 떠오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안 떠오르신다 하니까 그게 참 사회생활 안에서 저는 많이 이제 소외감? 제가 존재감 없는 것 같은 자존감이 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아버님 이제 그게 안 떠오르신다고 하니까 어머 그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 단둘이 대화할 때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더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못 와서 할 때는 한마디도 못해요 전 이렇게 참여를 못 하거든요 집에 와서 되게 이렇게 그런데 가기 싫고 왜냐면 난 전재관도 아예 뭐 그림자 취급되고 오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조금 대화를 보면서 알 것 같고 아는 거하고 또 이제 내가 직접 해보는 거하고 좀 또 이제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근데 방금님 이제 그러시다고 하니까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조금 더 끌고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그걸로 삼았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모임에 가서는 집에서 계속 이렇게 무게 있겠다 뭐랄까 힘 빠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데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유를 좀 알 것 같았었거든요 이제 좀 전에 이제 대화해서 이제 목표를 지금 그걸로 삼고 있는데 같이 이제 웃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예, 네, 사회생활 하면서 저희 남편이 이거 종결하고 무관리고요 직접 종결해요 이분에서는 뭐 이제 좀 이런 소통에 대한 게 없고 그냥 이제 뭐랄까 땡 끝나면 이제 집에 가고 이런 저직이라는 게 별로 저직이면 그냥 생활청원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고 한 주 동안 그 다음에 상호 비판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침묵을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오가고 하는데 참 어렵다 느꼈는데 이유를 좀 알 것 같았거든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같이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다 조금 이렇게 새벽님이나 당근님이 저하고 성향이 조금 저번 주에도 저를 이렇게 막 도와주시려고 저한테 막 편 들어주신 거 좀 너무 이제 고맙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저를 도와주시는 거였지만 방법이 이제 조금 저하고 성향이 비슷하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은 상대에 맞춰서 좀 너무 이제 고맙고 막 이렇게 둘이 싸우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되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어필을 못 드려가지고 그러면 또 진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또 이제 보여질 것 같아서 당근님이 그게 좋다고 하면 저분도 이제 귤님도 저를 도와주시는 거였는데 방법이 조금 저하고 달랐지만 그래서 서심수라서 얘기는 못 드렸거든요 좋으셨구나 소개하기 싫다는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저 이거 많이 고민하다가 왔어요 진짜 많이 도움될 것 같았거든요 또 봤을 때 안에 이런 부분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하고 여기 와서 아 내가 뭐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소통도 못하고 내가 계속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러는 걸 한번 조금 알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연습 근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제 좀 막 저를 자극시키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네 같이 그냥 봤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 저번 주 그래서 당근님 취업을 하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냥 드문드문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게 취업하고 한 주자 취업하고 피곤해서 토요일에 못 일어나겠다 그럼 오케이 그 정도면 관둔다 하면 나는 보내줄 수 있는데 갑자기
뭔가 우리 전화 시작했는데 갑자기 건너가니까 뭐야? 약간 좀 아쉬워 너무 아쉬워. 아니 난 여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기가 빨려. 나 집에 가서 쉬어야 돼. 먼저 이거 하고 집에 가서 잘 돼서 누워 있다고. 체력이 안 좋아요 평소에? 아니요 체력은 좋아. 신체는 건강한 편인데. 아, 하루 쉬면 되지. 일주일을 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일주일 쉬면 뭐 하다가도 막 딴 생각도 들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 좀 약간 좀 견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그런데 너무 마음 힘이 없는데? 그러게 그 정도면? 아 봐야겠네. 그럼 사회생활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직장이 일 때문에 힘든 거야 인간 때문에 힘들지. 그래 안 되겠네. 복구만 아 진짜. 아니 정말 그럼 빨리 취업을 해. 그럼 빨리 보내줄게. 못 그만둔다? 아니 왜 못 그만둬. 취업을 빨리 하면 되지. 취업하면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한 지금은 취업을 안 하고 누가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별로 무기력하겠네.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면 정말 이거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도 절실하게. 근데 지금 미리 이렇게 시간 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싸가면 그때 좀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갈등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도움 되나? 뭐 이런 조금 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나 좀. 아, 네, 고민. 아. 네,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만 잠깐. 그렇게 막 뭐 힘들다고 외롭지 않다고 하니까 뭐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좋긴 하고 막 그런데 지난주에 갈등하다 보니까 나중에 좋더라고. 딱 평소에 딱 들어주고 할 얘기도 딱 하고 고민이 된다. 고민이 될 때 일단 더 해봐라. 아 진짜 나는 담배님이 정말 사실은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 정말 더 충분히 했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다음 주에 존경하겠다. 하여튼 담배님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마음도 많이 나누고 표현도 하고 되게 좋았다. 그리고 확실히 우울감도 많이 안 좀 좋아졌잖아. 네. 그래서 난 너무 좋은 거 같아. 취업 준비도 하고 해서. 뭐 근데 이제 원래 좀 덜 우울하면 그런 불안한 게 좀 찾아오나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좀 불안해? 아니 뭐 10월 달쯤에 막 갑자기 불안하더라고. 아 조급하고 막 이런. 뭐 취업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불안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뜬금없는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렇지. 너무 오래간만에 느껴가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하나 우울하고 하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안 그래도 아니 우울하지라니까 이제 불안하고 지랄이죠. 아니 정상이야. 근데 좀 그때 그래도 좀 버틸만 하긴 하더라고. 그 그래. 상태가 그렇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채님이랑 소프리를 마시니까 그래 일단 다음 주 아 다음 주에 더 방영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 또 영업해야겠다. 나 붙잡을 거야. 아니 여신님 성원하겠다. 네 저는 아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닉네임 자체가 당연히 좀 딱딱해 보이면서 아니 저 이렇게 일주일이죠 이렇게 느껴져서 많이 고민했죠. 이게 영상을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진짜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문제도 좀 알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소통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건지. 근데 이제 당근님이 이제 저처럼 느끼는 게 뭐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만큼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그림자 취급이에요. 그럼 그냥 다른 분들은 막 재미나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렇지 이수나 많아 이제 뭐 다시는 그런 데 안 가고 싶고 그냥 진짜 맘껏 잘해요. 그냥 그게 이렇게 근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를 키우면서도 그게 도움이 안 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없고 저는 그냥 같이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부분이 좀 깨칠 때까지 저 이제 박님이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너무 부러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지적이고 지적처럼 보이고 여기서 그냥 좀 늘 봤을 때는 좀 얘기를 잘 안 하시는 편으로 있는데 내가 저번 주에 얘기를 잘못 드렸구나 재미없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취소해야 되겠다는 오늘 조금 새롭게 보였어요. 질문을 이렇게 상대를 도와서 마음 써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재미는 없죠. 아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자를 쓰셨잖아요. 저 모자 벗은 모습 너무 예쁘시다 이런 거죠. 이제 모자 입술수가 네, 이 모발이 딱 보이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시고 조금 색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담당님이 더 좋다 하세요. 당근님은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거 좋아요. 저는 어때? 떡밥 읽을 거야? 저결핵이 좋아요. 아니 저 취업학원 해요. 취업학원 종교 좋지 않나? 취업하면 종교? 그럼 취업자도 빨리 알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다음 주에 인터뷰 하기로 했어요. 한 잘 됐다. 막 공부 시작한 지는 거의 한 1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작년이랑 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에 이게 발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떨어졌었어요. 시간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지원서 넣어볼까 하고 이제 넣어보고 생각 좀 괜찮다 싶은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코딩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그 통화가 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통화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1년 동안 한 사람이 없지는 않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뿌듯하긴 했는데 막상 또 인터뷰 보라고 하니까 또 신선해서 갑자기 인터뷰를 또 봐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떤 마음인데 신선해서 일단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다 면접 보시는 분들 뭐 다 이렇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가시는 분도 없겠지만 저도 뭐 기술에 대해서 뭐 만들거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그때 찾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아주 머리가 빵빵해질 것 같기도 하고 집단 더 해야겠네. 집단 더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 취업하는 사람은 또 취업하게 되는데 집단 안 하면? 뭐 머리가 해야죠. 걱정돼? 걱정돼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 못할까 봐 걱정돼서 해야 되는 거야? 머리에 든 게 없진 않잖아 공부했는데 엄청 했는데 근데 막 그런 것 같아요. 머리에 든 게 없을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당연히. 집단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자신감 좀 안 생겼어? 생겼죠. 그래가지고 더 생겨. 아주 부족해, 아주 부족해. 근데 겁이 나긴 하던데. 그래? 아니 그냥 당근님, 난 충분히 당근님이 지금 되게 아니 나도 취업했으니까 당근님도 충분히 이제 그 특히 프론트엔드 찾는 데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직접 이렇게 막 어디에 여기서 해보고 하니까 차라리 제가 더 코딩 공부해서 프론트엔드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더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찾는 곳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취업을 하겠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약간 당근님 시도를 안 하는 혹시 좀 조건을 좀 높였어? 본인이 원하는 기대 수준이 있어? 급여? 급여요? 저는 한 200은 받고 싶은데 한 200은 받잖아. 이게 초봉이 200이 넘어요. 못 받아. 아니 최저시급 하면 200 될 거야? 아니 IT 쪽은 기본적으로 2800에서 3000부터 시작해요. 아니 근데 그 프론트엔드면은 개발자 쪽이면은 저 거기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초봉이 일단 특정 일반 사무직이나 이런 데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200 충분히 벌어요. 세후 200 벌어. 진짜?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조건을 뭐야? 야 너 왜 왔어? 아 왔어! 너 알아가지고 다시 구매하게 됐어. 아 그랬어? 괜히 왔네? 나 사람 너무 많이 꺼져가지고 급하게 왔는데 애는 좀 어때? 아침에 일어나서 좀 괜찮긴 해요. 체력으로 나왔어. 아 오셔서 감사해요. 아 그래? 지금 막 여신님이 잡고 있어. 아 그래? 계속 해라. 그래 갈 데가 아니다 지금. 아 그래? 머리가 하얘진데 면접 볼 때. 아 그래? 괜히 왔네?
친다고 걸.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장근님이 막 자꾸 자기는 못한다고 막 이게 아 난 좀 답답해 꿀보기 싫어. 그러게 왜 그러냐. 아니 나는 잘하는데 난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 계속 찔러나가요? 되나 안 되나? 그래, 찔러는 범위 하는데 면접도 많이 봐야 이제 또 이게 면접 스킬도 없고 이런 하지. 취직하는 취직이 좀 들어간다. 야 취직했다고 하는 거냐? 야 이렇게 나가면 하나는 들어갈 때 마음이나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야. 수월하냐? 근데 많이 넣긴 넣었어요 그동안? 아 최근에 넣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연락 안 하는데도 많이 들어가고 그때 네. 저도 한 100군데 뿌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한 네, 연락 올 때도 별로 없었고 면접 보고도 한 다 봤나? 그냥 다 떨어지고 한 군데 겨우 붙은 거예요. 저는 원래 뭐 그렇게 뭐 없었으니까 그럴만한데 근데 당근님은 난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미. 아니 근데 어디에 연락을 했는데도 없던 곳에서는 아 저희는 뭐 이런 거 필요하다 뭐 연락 온 데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뭐 프론트엔드 쪽 가려면 이제 거기까지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 저는 사실 면접 볼 때 더 강력하게 모르는데도 막 프론트엔드 쪽도 막 지원해서 그냥 하고 했어요. 내가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런 걸 어필을 좀 계속 했어요. 좋은 자세지. 거기서 허세를 부를 거기서 허세를 부를 거 계속 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뽑아야 되냐고 하길래 아 저는 열심히 배우고 이런 거 어필 계속하고 했거든요. 어떻게든 뽑고 싶어가지고 되게 근데 당근님은 내가 부족하다 이게 이게 비디폴트로 좀 있으니까 자꾸 아 내가 이걸 못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러는데 회사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게 안 될 수가 있지? 뭐야? 아니 봐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네. 아니 나도 예전에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일단 내가 준비가 돼서 이걸 하려고 하면 못하더라고. 준비는 영원히 안 돼. 일단 시작을 해야 돼.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래서 그래. 욕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잘하고 싶어서 막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못해. 인생 한탕이야. 죽도록 그만이지. 이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차피 신입은 못하고 신입한테 그렇게 큰 기대하는 게 없어. 로또 산단 마음으로 허풍을 쳐. 되고 입싹 닦는 거지. 그냥 발품만 존나 팔다 보면은 어딘가 취업도 돼요. 아니 그런 마음에 이제 지원서를 넣긴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도 아 약간 좀 겁나는 마음은 한국은 못 깨졌어. 아예. 아직 그 기본적인 삶에 기본적인 기본 신념이 안 바뀌었구나. 집단 더 해야겠다. 네. 씨발 인생 별거 없다. 취업하고 그럼. 취업하고. 어차피 인생을 사기치는 거야. 여기 사기쳤으니까 이 남자들이 결혼했지. 그렇지. 어차피 야 내가 뭐 책임져 볼게 사자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들었어. 맞아. 진짜 그래. 100% 그래. 좀 짧다 좀 말이 그래요. 아니 장모님한테 인사드릴 때 뭐라 그랬어? 최대한 좀 웃으면 상냥하게 이제 좀 확실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있겠을 거 아니야. 좀 신뢰감 좀 부정적인 말은 그럼. 좋은 인상 드렸죠. 난 장모님 첫마디가 이거거든. 자네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뭐라고 했어? 잘할 수 있다 그랬지. 아, 맞아요.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와이프 바꾸기지 않겠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근데 확신은 없었어.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대학원생이었는데. 난 대학원 다닐 때 결혼했어. 와. 그럼 그냥 폐기로 그냥 그거 보고 아 결혼 시켜주신 건가? 폐기가 아니라 장모님도 대안이 없는 거지. 연애를 오래 했거든. 아~ 대안 없는 회사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그 옵션을 생각 못하고 그래서 느꼈거든. 대안이 없는 회사들이 꽤 많아. 그리고 회사에 정작 입사해도 제 친구는 벌써 한 3개월 됐는데 회사에 3번 옮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회사도 많고 별로 회사도 많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완벽할 수도 없고 막 거기서 왕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진짜 그냥 좀 다니고 안정적이게 그래. 되면 그때 집단 종결하자. 좋아, 그래, 딱 좋다. 일단 다니고 한 두 달 다녀보면 느낌이야. 이 회사 괜찮겠다. 크게 스트레스 없고 집단 안 해도 되겠다. 나는 토요일 날 휴식이 필요하다. 오케이, 잘 가, 당근. 좋다. 그래, 진짜 골라서 갔다가 한 번 실망하면 재기를 못 해. 맞아. 왜냐면 너무 당근님은 또 힘들게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잖아. 준비를 해서 면접도 이게 딱 긴장 엄청 하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기대감으로 기다려 했는데 그 회사가 존나 별로. 그렇지. 그럼 얼마나 힘들어. 그래.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무너지면 또 우울증도 시작되면 시작하고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전장치 집단. 그렇지. 그래. 얼마나 좋아요. 아, 딱. 상비야. 상비야. 아니 그리고 힘들면 한 주 빠지고 그래. 아유 자주 빠지죠. 그래. 아니 앞으로 자주 빠지면서 좀 해. 그러니까. 아니 그만두려는 마음이 뭐야? 다시 어쩌면 아니 이건 이해가 잘 안 돼. 항상 듣지만 그게 당근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게 왜 굳이 그만두려는 이해가 안 돼.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뭐 할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토요일 아침에 뾰족한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어 뭐. 그냥 뭔가 얼른 졸업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야 또 그런 생각 좀 더 많이 할 만큼 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동안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이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해.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지금 0으로 왔어. 아. 좀 할 만큼 했어. 플러스를 만들. 그렇지 이제 좀 약간 플러스를 좀 만들고 종결을 해야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안 무너지지. 걱정도 돼. 지금 일단은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그러게. 지난번이랑 또 다르네. 지난번 언제요? 지난번에 밤님이랑 막 이렇게 뭐야 포트폴리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좀 자신감이 있어 보였는데. 아니 올해 서로 비슷하니까. 아니지 당근이 훨씬. 밤님이 잘한다 그랬어. 밤님이 잘한다 그랬잖아. 같이 준비하니까 서로. 취업한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 그냥 잘한 걸로 알아. 아 근데 항상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그러면 나는 씨발 존나 잘해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어디냐고 세상에. 대통령도 씨발 자기 부족하다 생각할걸? 아니 막 잘한다 이게 아니라 막 진짜 기준선이 진짜 높긴 한 거고. 스스로?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되게 어느 기업이나 다 날 데려가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그것보다도 돈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을 만한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어떻게 나도 해야지 이거지. 그리고 회사도 막상 채용을 한다 그래서 엄청 기대치가 있지 않을 거야. 처음 신입이고 그 경력을 알 텐데. 아니 나도 상담할 때 내 남자들이 카드 긁고 가잖아. 그때마다 마음이 아예 받아도 되나. 못 받은 게 2000인데? 하나 그 마음에 나는 그래서 좀 카드 받을 때 좀 미안해 항상. 그래서 공개 집단이 제일 편하다며. 그렇지. 막해 대들. 야씨. 어차피 돈 안 내잖아. 근데 그 좀 막연한 좀 불안이나 막연한 어떤 부족한 느낌이 있잖아. 사실 이해는 되거든. 그럼 맨 처음에 알바를 했던 곳에서 그게 그 GNC라고 이렇게 보조식품 파는 GNC 알지? 아 아세요? 거기서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막 완전 처음 일해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되게 막 미리그램씩 다 다르고 똑같이 입는 것 같아도 막 하는데 그걸 이제 배열을 매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열심히 하고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아주머니께서 아 조금 이거 틀리게 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했다 라고 얘기를 듣고 그때 처음에 든 게 막 아 내가 돈 받으면서 하는데 이거는 아이씨 돈 장난아니야 지금 1000만원 받고 해 내가 실수한 거를 누다시님이 얼마나 많이 고쳐주는데 그러고 나도 월급 받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되게 강렬했거든. 근데 계속 고쳐주더라고. 아 근데 반드시 진짜 그런 자세로 해서 들어가면 진짜 개호구대요. 진짜 힘들겠다. 호구 잡혀.
잡혀 진짜. 아 진짜 호 잡혀. 너무 똑같은 신입사원 두 명이면 한 명 담당한 사람이고 한 명 너무 아 예예 그런 사람 오면 아 좀 예, 좀 너무 저자세인 사람이 더 꼴보기 싫어. 그럼. 그리고 걔한테 일을 더 주게 돼. 그럼. 어. 왜냐면 얘는 군말 없이 하거든 계속. 그리고 갈구고 싶어. 그래요? 그럼. 지금 저 제가 말했잖아요. 동기 두 명, 종기 한 명이랑 이제 둘이 있다고. 동기 한 명은 너무 열심히 해요. 열정적으로 막 배우려고 하고 막 하고 해.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걱정돼가지고, 아, 범주씨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러면서 좀 그랬더니, 아, 막 그래도 자기는 이미 그냥 그런 사람이래.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제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너무 옆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난 그냥, 근데 적당히 해야지. 약간 계속 그걸 내려놓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제 적당히 쉬엄쉬엄 해야지. 약간 이러면서 하니까. 뭐 업무량으로 차이 나면 차이는 안 든데, 그냥 뭐, 아, 이 정도 했습니다. 뭐 대표님이 뭐라고 안 하니까. 어, 대표님이 뭐 불편하다고. 아니, 뭐라고 안 하면 안 불안해요? 말을 안 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 뭐라? 아 정 아니면 뭘 하겠지.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뭐 못해가지고 정말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어.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죠. 근데 뭐라고 안 하시니까. 아니 본인은 회사 CEO로 지금 가는 게 아니야. 말단으로 가는 거야. 근데 본인 같은 사람이 회사 들어가면은 진짜 자기가 회사 사장인 줄 알고 진짜 부담 갖고 있거든. 근데 조금 큰 회사 들어가잖아? 회사에 주인이 없어. 잘 생각해봐. 주식회사 누가 주인이니? 주주가 주인이지. 그치? 근데도 대기업 들어간 애들이 지가 회사 CEO인 줄 알고 엄청 열심히 하지 마. 아, 자기 잘리면 어떡하니? 회사 마음대로 못 잘라, 너. 나도. 어, 편하게 살아. 그래서 좀 당당하게 좀 지적하면은, 아, 죄송하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고, 또 대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한구석에 계속. 안 그래야지 한데도 긴장하게 돼? 긴장하게 되고 직장 다녀야겠다. 네. 벌써 이미 얘기만 들어도 긴장하겠네. 아, 그러니까 승현이도 뻔뻔하게 다니잖아 회사. 이제 뻔뻔해졌죠. 그럼 이제 실력 확실하게 없잖아 요즘 애들. 아, 맞아 진짜 맞아요. 디자이너야 진짜 다 드러났지. 그럼 맨날 똑같은 느낌이잖아. 그래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취직하고 한 두 달 정도 안정되게 다니면 그때 진짜 박수 치면서 보내줄게. 그래도 만약에 나 왜 만이? 그래도 만약에 종결을 하겠다 그러면 해. 아니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진짜 누구보다 그냥 그래서 마음이 좀 좋아 종결하는. 근데 좀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죠. 네 마무리들 합시다.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정말. 알았어 나부터 마무리해서 옵션을 줄게. 자 일단 옵션이 첫 번째로 다음 주 종결 옵션이 있어. 다음 주 종결할 거면 니체님 꼭 오시라 그래. 아니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럼 어차피 이번 차수까지 내가 고민을 하겠다라고. 그럼 오늘이 5회차니까 다섯 번 남았거든. 고민을 하고 대략 한 9회, 8회나 9회 때 얘기, 이번 차수까지 하겠다. 그래, 그때 종결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 갔다가는 또 힘들 것 같다. 이러면은 진짜 취직하고 한두 달 정도 다녀서 회사 분위기가 괜찮으면 체력적으로만 나는 좀 쉬고 싶다 그러면 그때 종결을 하겠다고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 다음 주 아니면 저 이번 차수까지 아니면 취직하고 나서 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그걸 올려줘야 될 텐데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좀 잡혀서 한편으로는 좋아. 오늘 종결 굳이 하겠다고 했으면 되게 좀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느낌이 들고 당대님이 대권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결정 하는지 그 다음에는 정말 응원해 줄 거야. 그럼 취직하고 두 달. 그래. 어차피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직장 얘기도 좀 물어보면서 좀 뻔뻔하게 좀. 아, 뻔뻔하게. 그래. 지난주에도 뻔뻔하게 갈등도 잘했어. 막 열심히 편들어주면서 막 귤이랑 나나랑도 엄청 싸우고. 그리고 저는 새벽님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부모님한테는 죄책감 자체가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보면은 나는 내 자식이 나와의 관계에서 힘들대. 그래서 내 자식이 나랑 연을 끊어야 잘 살겠대. 그건 마음이 되게 아프지만 내가 바라는 건 내 자식이 잘 살면 난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널 키워준 부모한테 네가 이러냐 라고 해서 만약에 부모가 비난을 하잖아 진심으로. 그럼 나는 진짜 그거는 그건 부모 아니라고 이 생각도 해. 그래서 새벽님이 엄마 연락하고 싶다나? 연락해. 짜증나긴 하잖아? 짜증내. 대화하고 싶다나? 말 끊고 물어봐.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연락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3시간 동안 일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굳이 맞춰주지 말고 본인도 그냥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무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 사랑의 일치 사랑 아니니까 효도에 효도한다는 그 압박감 버리고 살아. 잘 살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대화할 때도 누가 말하면 계속 끌려가지 말고 물어봐 끊고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좋을 것 같아. 여신님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본인 불편한 거랑 내가 짜증날 것 같은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나는 짜증 안 나고 좋았다. 지난주에 너무 좋았고 근데 여신님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요, 그쵸? 본인 느낌이랑 내 느낌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다고 노선생님이 짜증나지 않았을까라고 연결하지 말고 다르니까. 그리고 오늘도 막 당근님도 잡아주고 저는 여신님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신님이 좀 당근님 좀 계속 같이 챙겨도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님이 얘기 많이 해서 좋네. 취직을 잘했어. 여기까지. 저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여신님이 미안하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약간 기운 빠졌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원천인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기운 빠지고 그랬는데 그게 불편한 감정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 불편한 감정이라고 말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그렇게 뭐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힘이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번 주에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저도 여신님한테 말하면서도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감사하고 좋기도 하지만 좀 나를 몰라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초반에 들었거든요. 아주 고민이 좀 됐는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반응도 고맙고 그리고 스플링 문자 봤을 때 못 오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아쉽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저 문자님이 되게 따뜻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사람을 좀 외롭지는 않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네. 스프리 외롭게 만들진 않지? 괴롭게 만들지. 괴롭게도 만들지만 외롭지도 않은 거. 그렇지. 또 외롭게 하진 않지. 저는 일단 당근님이 딱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잡혀줘서 너무 좋아요.
얼른 취업해서. 그래. 얼른 취업해야 파이팅. 예, 짬이 생기는 거지. 면접점도 생긴 거야. 자신감도 좀 차오르고. 예, 좋았고. 그래서, 아, 진짜 오늘 저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저 멤버들 진짜 빠지겠다는 생각 안 하는데 오늘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아, 진짜 내일 집단 너무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당근님 종결 얘기니까 진짜 꿀꿀 먹었거든요. 난 그래서 잡혀줘서 너무 좋아요. 당근님 봐볼 수 있어서 좋아요. 얘기하고 싶었고. 여신님은 좀 약간 선수단들 일반적이다라는 계속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제 어머니 모습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신님하고 뭔가 여신님한테 관심이 더 많이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번 주마다 더 편해 보이셔가지고 네, 좋고 당근님한테 막 그렇게 표현하시고 하시고 뭔가 좀 더 감정을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더 좋았어요. 그리고 태병님 되게 저도 어렸을 때 엄마를 엄청 원망했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도 엄청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세요. 비난으로 얘기하고 왜 엄마는 나를 싫어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펠르나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너무 믿고 너무 원망스럽고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아 나 그냥 나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난 존나 펠르나야. 나 부모님과도 관계없어. 이러면서 다녔는데 이제 상담하고 이러면서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엄마한테 내가 엄마가 이해가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저는 살면서 이제 처음으로 엄마한테 애정을 받은 느낌을 받았는데 엄마가 처음 진심을 얘기하고 그래 가족이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너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가 이제 뭔가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라는 거를 생각이 들으셨는지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으로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살면서 처음 느꼈던 순간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저도 태도가 변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먼저 얘기하니까 엄마도 태도가 변하고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막 이제 계속 뭐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비난을 했어요. 너 뭐하고 다녀? 너 취업은? 막 이러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요즘 뭐 취업 준비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럼 되려 얘기를 안 하세요.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변해서 내가 태도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더라고요. 약간 나는 그게 생각나서 아까 태도님한테 좀 더 그게 좀 답답하게 다가선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저는 집단 오면서 집단 하면 너무 토요일 집단 오면 너무 긴장이 많이 돼요. 그거를 요즘 더 느끼는 확 느껴졌는데 그래가지고 되레 이제 말을 계속 막 하려고 했어요. 막 이제 아무 말을 계속 하려고 하고 지금도 엄청 긴장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서 그러고 그러니까 왜 좀 토요일 집단에서 왜 유독 더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누다시님이랑 수풀님이 제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그냥 나 웬만하면서 약간 사람들이 화내고 이래도 그렇게 우리 외롭게는 안 해. 괴롭게는 이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야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랑 있으면 당연히 긴장하는 거지. 이 정도로 하면 돼. 기분 좋잖아 형. 사장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참 인재입니다. 제가 또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요즘 좀 해보면서 약간 내가 왜 누나심이하고 스플러한테 약간 뭐 꼭 두 분은 아니고 이제 뭐 나나도 있고 좀 그치? 약간 센 사람한테 조금 아 내가 토요일 때 오면 좀 뭔가 기가 눌린다 뭔가 내가 위축된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왜일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쨌든 그래서 더 그냥 긴장되는 거, 긴장 존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서 네, 얘기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좀 편해? 저쪽에서는 진짜 나
날라가니까 진짜 애인이랑 요거 같이 집단을 하거든요. 거기서 같이 집단 시작했는데 애인은 이제 요번 주에 처음 했는데 애인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 자기가 알고 있던 내 모습이 그 좀 여기선 되게 그 머리 집단에서 내가 너무 편하게 있으니까 되게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너무 다르다고. 또 얘 토요 집단만 공개 영상만 보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 얘가 남들 앞에서 쭈뼛쭈뼛 얘기하고 이러는 것만 보다가 토요 집단에서는 막 날아다니니까 월요 집단에서? 월요 집단에서 막 날아다니니까 이게 신기하고 새롭다고. 원래 하나가 편하면 하나가 불편해? 그렇구나.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좋아할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당근님 아까 마음 좀 표현해줄 때 전 좀 그 당근님이 취업 준비할 때 마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좀 상담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너무 고마워해. 그냥 나는 내 마음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 같았으면 아 아니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요즘엔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좀 마음을 좀 쳐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마음 표현해줘서 좋다고 이렇게 표현해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크게 막 받았다고 막 하면은 저도 이제 마음이 무겁잖아. 그래서 그냥 털어내려고 그냥 옛날에는 아니라고 그 정도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또 참 사람 마음 좀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좀 불편하지만 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부족했어요. 생각하지만 그냥 견디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근데 나는 면접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면접을 오세요 라고 했는데 전 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면접관 왜 왔냐 너는. 이럴 것 같아. 차라리 허풍이라도 쳐야 그래 뭐 허풍 서로 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뽑아내고 필요한 거 자기네들이 알아서 생각을 할 텐데 오자마자 막 쭈뼛쭈뼛 이러면 그 사람들도 되게 시간 아까운 일이잖아. 그래서 나는 되레 좀 부족한 거를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편들이 더 기대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들키더라도 그건 아마 나중에 그걸 걔네들이 간파하면 또 좋아할 거야. 지네들이 또 그런 거 했다고 그런 기회를 줘. 나는 좀 당근님이 좀 그런 불편한 마음 좀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자주 느껴 나도. 감님 그리고 취업 축하해요. 그때 후기 이렇게 올라온 거 보고 되게 기분 좋더라. 그리고 채병님 무슨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좀 공감 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얼뜻 들어도 그 저희 어머니도 감정 표현이 되게 세시거든요. 그래서 긴장해 그냥 이렇게 좀 전화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뭐지? 망설이게 돼요. 왜냐면 또 엄마 이렇게 길게 또 들어야 돼. 그러면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참 좀 고민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엄마한테. 그러면 그때는 더 이거 그래 내일 하자. 그런 마음이 좀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좀 감정적인 좀 부담감? 이런 거는 좀 공감이 좀 돼요. 공감이 좀 돼. 이상이에요. 뭔가 아까 엄마 얘기하면서 내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 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 30년간 스토리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답답하고 상대도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감님도 그렇고 여신도 그렇고. 저 딴에는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님 얘기를 듣고 보시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다
한 게 아니구나, 좀 더 할 여지는 있겠구나. 근데 내 감정이 너무 힘들면 굳이 그거에 시행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 계속 자식된 놀이에 대해서 계속 좀 뭔가 부담이 있었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고 표정이 얘기를 하고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좀 더 대화하는 방식을 바꿔 볼게요.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보다 그 마무리 때 저한테 해준 얘기가 더 좋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못 하시면 할 얘기를 다 해버리면 아무튼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전 당근님이랑 있으면 되게 좀 편한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당근님은 되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되게 수용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좀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좀 당근님 계속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연장이 돼서 좀 더 기쁘고, 그리고 좀 당근님은 좀 답답했던 건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보기 싫어요, 그런 게. 그래서 아무튼 좋아요. 연장이 됐어요. 여신님, 저는 좀 그 무슨 태그에서 밴드들이 올라왔을 때 아, 그 지원을 받고 옮기시려나 보다 하고, 사실 좀 저는 안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근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하고 또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안심이 되고, 뭔가 집단에서 계속 좀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이 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근데 뭔가 물론 일방적인 느낌을 저도 봤는데, 열심히 하는 느낌. 근데 뭔가 계속 좀 애쓰는 모습이 좀 약간 되게 좀 보기 좋고, 좀 외형이 저희 어머니랑 좀 닮으셨어요.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모르겠지만 좀 뭔가 부리부리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약간 좀 뭔가 이입이 되니까 약간 좀 계속 뭔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플링 얼굴 봐서 되게 좋아요. 좋은데 뭔가 막판에 왔는데 뭐 어떤 그런 걸 캐치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난 너무 놀라웠고 되게 좋았어요. 신기하다. 최고, 최고의 심리학. 역시 최고의 최고의 이상입니다. 저는 장군님이 그냥 연속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왜 더 좋으냐면 좀 많이 좋아요. 제가 이런 마음 써보면 진짜 처음. 진짜 처음이었어요. 네, 그 표현을 못 해봤고 또 생각도 안 났고, 왜냐면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그냥 이제 나만 지키기에 급급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내 이렇게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저번에 저를 도와서 막 다른 분들하고 싸워주시는 거. 근데 저번에는 이렇게 따로 언급을 못 드렸던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수용 받은 느낌? 내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본 게 이제 수용이 되는 느낌?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이렇게 노력해봐야 되겠다. 내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우리 초반에 아까 제 감정이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이제 불편하게 이제 직면시켰잖아요. 저를 그때도, 왜냐면 저번 주에 저를 도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것도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여기서 또 갈등이 있어서 기분은 나빴거든요. 아까 그때 그 상황에서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제 갈 싸우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나 봐요. 일단 이제 그것도 일단 그럴 것 같다고 제 이제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수용해 주시니까 그때 조금 안심이 됐거든요. 그랬던 부분인데, 일단 집단에서 제가 많이 성장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거든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못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 목표까지 갔으면 하는 이런 조금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안심도 될 것 같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목표가 보여서 막 오세오세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명색이 있어서 얘기 드렸는데, 일단 좋아요. 일단
그리고 지금 아까 담임이 이제 오늘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았는데, 좀 긴장되셨다는 거, 긴장되셨나? 저는 못 느꼈거든요. 아까 이렇게 정말 지적으로 보였어요. 아까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어쨌든 좀 다시 보게 되고, 저거 이제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건 조금, 철을 한 거고. 예, 그런 것 같고. 세배님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조금 비슷하게 어쨌든 좀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전 얘기보다 그게 이제 좀 먼저 이제 탁 다가와가지고 또 더 경직되게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자유롭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불편한 얘기도 좀 예. 본인이 불편한 얘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한마디 하세요. 근데 또 생각이 안 돼. 그냥 불편해요. 일단. 야, 나 네 엄마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냥 그렇게 하면. 어제 다음부터 이제 노력을 해볼게요. 아니 그 얘기 좀 하세요. 제가 무슨 그런 얘기. 세배님, 나, 왜냐, 세배님 엄마가 아니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되면 제가 객관적으로 안 보이고 좀 미울 것 같아요. 엄마처럼 보이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러면 저를 그렇게 볼 것 같아서. 저도 얘기했어요. 제 엄마처럼 보인다고 한 게 뭔가 부정적인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약간 복잡한 마음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약간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불편해 어쩔 수 없고 전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그래, 후회를 해주시고요. 다 하셨습니다.